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제46회 재물손해사정사 수석합격생 안상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저의 수험 후기를 공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반년여 동안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고, 제가 시기별, 과목별로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핵심사항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저의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소개입니다. 저는 일단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그나마 이 시험과 연관이 있는 손해보험사에서 영업직 근무를 3년 6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수험 과목과 관련돼서는 제가 대학 시절에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회계원리 수준의 기초 지식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재물특종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영업직 근무였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경험은 없었음을 참고하시고 저의 안내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스티비 강의는 일단 재물손해사 수험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계학이나 재물특종 과목에 있어서는 인스티비 외에는 다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주저없이 인스티비를 선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스티비 홈페이지나 뭐 안내 페이지를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정보와 수기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수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인스티비 강의를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진의 전문성과 강의 경력이 우수하다는 점도 전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교수님들 한분한분 보시면 업계에서 다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고 특별히 실무 경력뿐만 아니라 강의 경력도 우수하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제가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처럼 시간이 많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험을 이끌 수 있는 강의 커리큘럼과 수험에 적합한 교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인스티비가 제공한다는 확신하에 인스티비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의 수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수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반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 토익 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7월 손사 2차 시험까지 반년여 동안 세 차례 시험에 응시했고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그래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토익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물손사는 다른 보종의 손사와 달리 영어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상품에 영어 약관이 많고 각종 보험 용어도 영어의 이니셜을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영어 점수는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차 면제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저처럼 이제 1차부터 응시하시는 분들께는 영어 시험을 빨리 점수를 만드시는 게 수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시는데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 출근길이나 근무 시간 전에 약 1시간 반 정도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었고, 앱스토어에 보시면 해커스토익 앱에 그 듣기와 읽기 프리 앱이 있습니다. 매일 무료로 강의 컨텐츠가 제공되는데 이것들을 풀면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응해야 될지 그런 감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주 정도 공부한 끝에 손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700점 컷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3개월여의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출근길과 근무 시간 전 시간을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2차 시험 준비도 함께 병행을 했는데요. 평일의 경우 약 2시간 정도, 주말의 경우 많게는 5시간까지 인스티비 강의를 입에 속하면서 우선 전체적인 괴가를 빨리 훑자는 마음으로 회계학과 재물특종 과목은 2회독 정도, 해상보험은 1회독 정도 수강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1차 시험 결과 넉넉한 점수로 합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4월 9일 이후부터는 집중해서 2차 시험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4월 9일부터 2차 시험이 있는 7월 23일까지 약 100여일간의 마지막 담금질 기간에는 평일에 좀 더 공부를 하려고 아침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저녁 퇴근 이후 2시간 정도, 평일에 한 3시간 반 정도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공부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5시간에서 6시간까지 확보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했었기 때문에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를 했고, 그럴 때마다 인스티비 강의와 교재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수험에 적합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효율적인 수험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시험 결과가 먼저 빨리 나왔는데, 네, 운이 좋게도 저는 수석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게, 보통 수석이라 하면 모든 과목을 고르게 잘 받아서 수석을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저의 경우는 사실 한 과목을 끝까지 꺼락이 아닐까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점수를 보시다시피 좀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합격자 인터뷰를 자청했던 것은 저처럼 저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수험생이 많다는 것과 그들에게 있어서 수험을 접근할 때 있어 모든 과목을 잘 볼 필요는 없다. 전략적으로 잘 임했을 때 이렇게 합격은 물론 수석까지 갈 수 있다. 이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응했습니다. 2차 시험에 전념할 수 있었던 2023년 4월부터 보시면 일단 이 달에는 회계학 50%, 재물특종 30%, 해상보험 20% 정도의 비율로 공부 시간을 안분했습니다. 학습 전략으로는 일단 회계학을 고득점 전략으로 선택했고,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대다수의 합격 수기를 보셔도 회계학에서 고득점이 나와야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께서는 이 전략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물특종보험은 이 시기에 기초이론을 빠르게 이해도 학습했습니다.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큰 숲 자체를 조망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상보험은 꽈락을 면하자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의무적인 시간을 투여했습니다. 사실 해상보험이 처음 공부할 때는 실무자가 아니고서야 누구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공부를 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4월에는 그래서 기초이론을 한 번 정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월에는 공부 비중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 시기에는 회계를 30%, 재물특종을 40%, 해상보험을 30% 정도의 비율로 공부했는데요. 전달과 비교해보시면 아시다시피 회계학의 비중은 조금 줄었고 재물특종과 해상의 비율을 좀 더 높였습니다. 일단 이달에는 회계학에 있어서는 주요 이론이 안정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한번 진행했습니다. 또한 재물특종보험에 있어서는 기초이론을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출문제를 반복 해독했습니다. 재무특종 경우에는 범위가 방대하지만 기출문제를 크게 벗어나는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해상보험은 이 달에도 여전히 힘들었었는데요. 이 과목이 없이는 합격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정말 억지스럽게도 회속수를 계속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해한 개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차마 기출문제를 풀이할 정도의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서 내에 있는 문제풀이를 함께 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6월입니다. 6월에는 회계학의 비중을 좀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해상보험의 비율을 높인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회계학의 경우 감을 잃지 않기 위한 매일 학습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을 많이 투여하진 않았고 주로 주말에 기출문제 위주로 풀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재물특종의 경우는 기출문제 중 계산문제를 2회 정도 반복해서 계산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물특종 보험은 약 40%에서 50% 정도는 약수령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령 기출문제를 1회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시험이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기출문제 중 60%를 차지하는 계산문제에 대해서 70%는 맞자, 이렇게 되면 총점이 42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가락이 가능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계산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약수령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2000년 초반부터 2022년까지 약 2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의 계산문제를 사실 많았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풀어보자는 마음으로 1회독 정도 하여
전체 문제를 한번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회계학의 비중을 최소한의 정도로만 줄였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기출문제를 풀고 인스TV 박종화 강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 문제풀이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시험 시간과 맞춰서 문제 풀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물특정보험의 경우 기초이론에 대한 완전한 확립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퇴근길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정영희 강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했고 이때는 재물특정보험에도 요약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보험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출문제, 계산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하였습니다. 김한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약 4회의 모의고사까지 빠짐없이 풀어보면서 가급적 여러 유형의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했고 이 시기에는 당연히 계산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여했지만 약수령 문제도 기출문제 중 반복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약노트를 정리하면서 준비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기별 학습방법의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목별 학습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은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총 3가지 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기출문제를 완전 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보험관계법인 계약법과 업법의 경우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면서 틀린 문제와 아리송했지만 찍어서 맞힌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풀이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이론의 경우 사실 보험사를 다니는 직원이지만 범위가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막했었습니다. 그러나 수험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서를 2회독 정도 하며 전체적인 출제 범위를 확인했고 이 또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학습 이해도 체크를 했습니다. 윤종길 교수님의 유튜브 기출문제 강의를 활용하시면 자세한 오답풀이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오가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를 활용해서 메모장에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서 개념을 학습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시험 과목에 대해 과목별 학습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계학입니다. 저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학을 전략 과목으로 활용했습니다.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 합격 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학에 있어서 고득점은 합격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교수님은 재물소득사정사 수험시장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강사시라는 말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 다른 회계학 강사가 없기에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험을 들어보면서 그분의 강의와 교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왜 다른 회계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선 출제 가능한 부분을 선별해 주시고 또한 이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박종화 교수님의 교재와 강의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면 회계학에서 고득점을 받으시는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시면 시험의 최종 당락이 소득점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무회계가 어느 정도 학습되시면 원관리계계도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수험에 활용했던 기본서 교재입니다. 사실 회계학의 경우 중요사항을 메모하기보단 수업의 내용에 집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그래서 매년 수험에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렇게 별표 표시를 해서 체크를 했는데요. 예시로 든 재무비율 챕터는 어떤 시험에도 1회 이상,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체 공식을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의 경우 실제로 시간을 재서 풀이를 했고 인스TV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한 후에 채점하는 방식으로 풀이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상보험입니다. 해상보험은 앞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실무자가 아닌 이상 정말 난해하고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기가 많이 어렵고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시고 이 과목에 있어서 꽈락을 넘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노력은 투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사실 어떤 교수님이 가장 감사하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김한 교수님을 가장 먼저 뽑았습니다.
사실 웃기긴 한게 해상보험의 과목이 가장 점수가 낮았지만 김한 교수님의 강의가 가장 고마웠던 이유는 제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여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한 교수님의 강의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계산 문제를 깔끔하고 명쾌하게 풀 수 있게끔 해법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해상보험의 경우 다른 학원, 다른 강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김한 교수님 강의만 들었고 마지막까지 그 교재와 강의만을 활용해서 수험에 임했습니다. 해상보험은 약과 및 준거 법규가 영국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모든 용어가 사실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락을 넘기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기출 계산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을 정도의 숙달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추세와는 달리 계산 문제와 약수령 문제의 비율이 4대 6으로 약수령 문제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험에 임하시는 분들은 약수령 문제에서도 좀 더 비중을 갖고 학습하시기를 원하고 특히 적화나 선박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약관에 있어서는 키워드 중심으로 그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수험에 임했던 해상보험 교재입니다. 보시다시피 생소한 내용이 많아서 정말 열심히 많이 필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기출문제 중심으로 오답을 체크하고 그에 따른 요약노트를 따로 만들 거기 때문에 기본서 단계에서는 별도의 요약노트를 만드시기보단 단권화 작업을 하셔서 이 책 한 권이면 모든 내용이 정리되게끔 정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계학과 마찬가지로 해상보험도 계산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정확히 재서 인스티비 답안지에 풀이하고 그 이후에 채점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상보험의 요약노트입니다. 이것은 제일 마지막 6월 말 이후에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출 문제 풀이와 그다음 김한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통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리고 오답이 났던 부분들 그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특종보험입니다. 재물특종보험은 사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일반보험의 많은 상품들을 망라하기 때문에 범위가 막연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어느 정도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전체 숲을 보시면서 범위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영익 교수님의 강의 같은 경우는 막대한 양의 시험 범위를 이목요연하게 압축 정리해 주시는 게 강점이었습니다. 또한 한 강의의 길이가 10분 내로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듣기에 용이했고 꼭 필요한 설명만 해주셨기 때문에 집중하면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강의를 통해 기본 내용을 4, 5회독 정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체 시험 범위를 파악했고 그 이후에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문제 내에 있는 약수령 문제를 풀면서 주요 내용을 암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재물보험의 경우 화재 그리고 패키지보험의 경우 약관의 주요 사항을 키워드 형태로 암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에 있어서도 매년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 다뤄질 정도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숙달될 정도로 많은 풀이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실 비중이 적지도 많지도 않아서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출부터 다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와 같은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쪽에서 기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들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상품에 있어서는 약관까지도 한 번 더 학습해 보신다면 수험에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출문제 풀이집으로 활용했던 재물특종보험 수험서입니다. 재물특종보험의 경우 기본서보다는 기출문제 풀이집으로 단권화를 진행했고요. 보시다시피 기출문제 풀이집을 네다섯 번 정도 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밑줄 긋는 펜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회독수를 늘릴 때마다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특종 과목은 실제 시험과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는 없었기 때문에 정영익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계산 문제를 연습장을 활용해서 풀이했고 채점을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보험과 마찬가지로 재물특종보험도 요약노트를 따로 만들었었고요. 이 내용도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물보험과 해상보험 요약노트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했었습니다. 사실 이 자료의 목적은 시험 당일에 쉬는 시간에 정말 빠르게 한번 해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것은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고 암기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 위주로 10페이지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드리면서 저의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차례 강조드렸지만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시간이 많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더더욱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커버하지 않고서 이 시험에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범위가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기출을 다진 후에 하나 둘씩 살을 붙이면서 확장해 나가는 마음으로 정리하시면 꽤나 많은 범위를 적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커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손수 작성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수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만 필기하고 풀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시험장에서 제가 주저없이 쓸 수 있었던 답안들은 제가 손으로 한 번이라도 써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시험장에 가보시면 너무 제한된 시간에서 긴장도 되고 정답을 써내려가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써보신 내용이라면 정말 망설임 없이 답안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확보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손으로 답안 작성을 해보시고 정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리타 시험 문제는 모든 응시생에게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중에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서 식은땀 흘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저의 경우도 마지막까지 야간장을 녹였던 해상보험이 2교시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실 해상보험 시험 답안지를 제출한 이후에 아 그냥 내년에 다시 한번 응시할까라는 좌절감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60점이라는 절대적인 커트라인은 있으나 50점인 분들도 합격할 수 있는 상대평가 시험입니다. 내가 어렵다면 남들도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시험에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수험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반년여 정도의 수험 기간 동안 ESTV 강의와 교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후 응시하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이 ESTV와 함께하여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수험 생활을 완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6회 이후 수험생분들의 건투를 빌며 이상 저의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